아, 여기 반려견 입장에 되나요? 아이고, 잘왔네. 근데 반려견은 어디 있어요? 아, 저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맞잖아.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제천에 가고 있습니다. 제천에 왜 가는 거예요? 카우보이 그릴이라고 우리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내 생일이어서 가는 거 아니었어? 아, 맞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좀 특별한 식당을 소개시켜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텍사스식 바베큐를 판매한다는 카우보이 바베큐 그릴이라는 식당입니다. 보통 바베큐 하면은 우리나라 삼겹살이 있고 외국에선 통돼지 바베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집은 12시간 동안 고기를 참나물을 이용해 훈연하는 전통 텍사스식 바베큐 스타일로 독자적인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 그 맛을 인정받아 연간 매출 30억 정도가 나온다는 집입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이곳은 이미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예약되기만 3개월이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문을 미뤄왔었는데 이번엔 운이 좋게 아다리가 잘 맞아 예약 성공을 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와 전화로만 가능하고요. 평일은 4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에만 영업을 하고 주말에는 금토일 영업시간대가 각각 달라지는데 또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라 예약이 더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튼 저희는 운 좋게 주말 낮 2시에 예약을 성공했고요. 주말이라 도로가 막혀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았는데 도착 시간이 가까워 오자 바로 직원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사이드 나오는 음식 구성은 동일하세요? 네. 근데 소갈비랑 돼지갈비만 다르게 나오셔서 소갈비 돼지갈비 중에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소갈비 있는 게 2인에 118,000원이고요. 돼지갈비 네. 있는 게 2인에 88,000원이세요. 소갈비 있는 걸로 그걸로 2인분 준비해 드릴까요? 네, 예, 예. 음료가 같이 안 나와서 매장에 오셔서 음료는 따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2시 10분에 맞춰서 오시자마자 네. 식사하실 수 있게 해 놓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긴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맞춰져 있어 도착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미리 주문을 받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여기 진짜 밤 운전 어려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생각보다 험노라 밤 운전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완전 산에 있어. 와, 그런데 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도착하신 분들은 저희처럼 헤매실 수 있는데 다행히 미국 서부 영화 감성의 이정표가 있어 쉽게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오늘의 목적지인 식당이 나오는데 왼쪽은 캠핑 감성의 웨스트동, 오른쪽은 카페 감성의 이스트동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예약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강아지를 데려왔기 때문에 일부러 캠핑 컨셉의 웨스트동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는 전시관 같은 느낌의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여기가 요리를 만드는 훈연 그릴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유리창에 뭔가 써있어 자세히 봤더니 놀랍게도 요리의 레시피가 다 적혀 있었고요.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극한 직업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요. 여튼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기초 체력을 요하는 곳이라 아이들은 괜찮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언덕을 오르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을 듯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예약자가 확인되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반려동물과 동행하셨다면 케이지에 넣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동장에 넣으래. 그렇지. 실내는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넓고 깔끔한 구조였고 테이블로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단련이 될 만한 의자였습니다. 여기 앉으면 돼? 그래요? 이름 한번 넣어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주문해주세요. 네. 일단 캠핑 컨셉이라고 해서 예약을 했지만 캠핑을 안 다녀본 저희로서는 잘은 모르겠고요. 메뉴판은 서부 영화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로 이곳의 안내도와 메뉴 등이 빼곡히 적혀져 있어 정독을 하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와 돼지, 닭의 특정 부위를 8시간에서 12시간을 참나무의 연기만으로 천천히 찜질방에서 익어가는 것처럼 찜과 훈제의 중간 영역에 고기를 내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잭스 플래터인데 발음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하고요. 구성으로 소의 차돌 양주 부위를 양념해 12시간 동안 훈연한 고기와 소갈비를 통째로 8시간 동안 훈연한 고기 그리고 돼지고기와 닭 총 4가지의 육류와 사이드로는 콘슬로우, 특제 소스, 감자튀김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플래터는 이 모든 구성에서 소갈비를 돼지갈비로 바꾼 구성입니다. 물론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지만 세트 메뉴가 조금 더 지갑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았고요. 사이드 메뉴로 라면도 있고 저녁 때 오면 모닥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우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계란밥 메뉴도 있으니 가족 회식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카우보이 그릴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여기에 적혀있네요. 차가 이쪽에 있는 큰 뼈는 자이언트 미프리비 소갈비고요.
네. 그 밑에 뼈 없는 긴 고기가 브리스킷인 차돌 양지예요. 네. 찢어진 고기는 풀드포크인 돼지 어깨살, 빨간색 고기는 스모크 칠리 치킨인 닭 다리살이에요. 네. 비프 립은 뼈에서 수직으로 잘라서 드시면 되시고요. 네. 가장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브리스킷이랑 풀드포크는 빵 사이에 넣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직원분의 자세한 설명에 기분이가 참 좋아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맥주 메뉴도 있었지만 차를 가져와 페퍼 의사의 기관지 청소 정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하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갈비찜 같아. 갈비찜? 우와 이거 봐. 아, 완전히 서양식 갈비찜 아니야? 그렇지. 한번 드셔보세요. 네. 소스가 많은데 뭐부터 찍어 먹어야 되지?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나 되게 무심하게 왔거든. 어, 어. 내가 그냥 뭐 이러면서 왔어. 맛있다. 맛있어? 나도 조금만 잘라줘. 와, 자이언트 비프립은 지금까지 먹었던 갈비 중에 가장 부드러우면서 촉촉했고 한 입 물었을 때 터지는 기름짐은 느끼함과 담백함이 함께 느껴지는 오묘한 맛이었는데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고기의 맛을 여기 시그니처 소스가 상당히 느끼함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고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우리 애기 좀 줘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그냥 줘도 돼. 양념이 되게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양념 거의 안 돼. 근데 이거 2인분이야? 응? 2인분 맞아. 응. 양이 작다. 다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많은데? 이거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추천해준 대로 빵에 폴드포크를 넣어 햄버거를 만들어봤는데요. 시그니처 소스와 사이드 메뉴들도 그냥 뭐 햄버거를 만들어 먹기 딱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양파. 맛있겠다.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지.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한입 먹어봐. 한입 먹어봐. 빵 되게 맛있어. 언니 맛있네. 아, 이거는 빵에다가 넣어서 먹는 건데 이것도 돼지고기잖아. 좀 약간 얘는 짭짤하다. 간이 좀 돼. 이거는 뭐지? 닭고기. 아, 이거 닭이구나. 오, 이것도 먹어볼 필요가 있지. 비싼 돈 냈는데 배가 찢어져도 먹어요.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베큐 치킨 있잖아. 치킨집 가면 약간 매콤한 칠리 소스의 맛에 스모크 향이 살짝 나는데 다리살이라 그런지 씹는 식감도 살아있어 맥주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뭐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고기가 다 바베큐로 해서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결은 소지. 이것이 바로 브리스킷이라는 차돌 양지 부위인데요. 지금까지 유튜브나 TV로만 봤었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장조림결인데? 브리스킷은 약간 장조림의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털나고 처음 먹어본 맛이라 그런지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맛에는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었던 비프립이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고기만 딱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고추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온 감자튀김은 그냥 기성품 감자튀김의 맛이었고요. 주방 이제 마감인데요.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요리가 더 있으실까요? 라면 아까 했대요. 라면 아까 주문하실까요? 네. 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좀. 지금 마감이라서? 아, 지금 이만 마감해야 돼. 지금 바로 라면을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식사 시간이 90분으로 맞춰져 있었지만 20분 만에 음식 주문을 마감한다는 상황에 조금은 당혹스러웠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무려 8,000원이라는 가격에 카우보이 라면은 파가 약간 들어간 일반적인 라면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맛은? 오, 맵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캠핑 와서 끓여 먹는 그런 라면. 그런 느낌. 되게 맛있는 게 약간 라면도 불향이 입혀진 거 같지 않아? 어떻게 불향이 입혀졌지? MSG 맛인가? 커마님께서는 어떤 거 같아요? 음식은 진짜 맛있어. 이 칼을 안 써도 돼. 그냥 포크로 그냥 푹푹 해서만 먹어도 이 뭐라 그럴까 바스라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먹으면 입에서 녹아. 조금 아쉬운 건 비싼 거 같아. 근데 여기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비싼 것도 아닌 거 같아. 되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하나 하나. 손 많이 가지 이거. 그리고 라면이 물론 맛있는데 더 맛있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되게 느끼하니까 꼭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라면이 좀 매워.
아. 일부러 약간 조금 더 좀 더 자극적으로 끓여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맥주 안 준 거 같아 진짜. 맞아, 맥주야 맥주. 어, 맥주를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멀리서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거 같아요. 감자튀김 빼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저희 5번은 짜리면서 될 때 2요. 네. 소명은 보내주시고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친절한 직원 보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네요. 미리 카우보이 카페에 가입해 5% 할인받아 총 119,7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녁 때는 그 마시멜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밤에 오는 게 좋겠어요. 가지. 가자. 안녕. 자, 지금 너무 느끼해서 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왜?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어.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서 조금만 먹겠다고. 그래서 느끼함을 잡으러 단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단양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에요. 소백산 고수동굴. 입구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500원만 내시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곳이 느끼함을 잡는 곳인데요. 너무 가게 이름이 길어서 이름은 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실내는 좌식과 입식이 공존하는 정겨운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동네 식당의 느낌이고요.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메밀로 만든 매운 국수인데요. 와, 이 메뉴판의 영상이 1년 전인데 지금도 똑같은 가격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튼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매운 국수와 열무국수를 시켰고요. 주문을 하자마자 이렇게 국수가 빠르게 나옵니다. 메밀? 메밀. 이렇게 안내해주면 된 것 같아. 카우보이 글을 갖다가 여기 오면 된 것 같아. 그렇지. 우선 열무국수는 보시다시피 널찍한 메밀면에 보기만 해도 침샘 고이는 열무육수, 고명으로 당근과 양파, 김, 양배추 등이 올라가고요. 매운 국수는 찍기 전에 소마님이 비벼버려서 1년 전 영상을 소환해봤는데 빨간 양념에 김과 양배추, 파, 고명이 올라가 있네요. 어때요? 매워요? 많이? 이거 중간만 맞아? 응. 매워? 엄청 매운 거 같은데. 바꿔서 먹을래?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먹을게. 잔치국수나 신경해. 여기 매운 국수는 이 양념장이 정말 대박인데요. 청양고추에서 나오는 순수한 매운맛이 서서히 입안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웬만큼 맵부심이 있는 저에게도 꽤나 버거울 정도라 맵찔이 분들은 반드시 이 메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 이게 매운 거를 딱 먹고 나서 이게 구세인 것 같아. 다시 육수? 다시 육수가 진짜 구세져요. 확실히 느끼함도 잡아주고 저렴한 가격에 다른 메뉴들도 엄력이 느껴지는 내공 깊은 맛이라 근처 지나실 때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12,000원이요. 안녕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열무국수와 매운국수 총 12,000원이 나왔네요. 근데 진짜 여기만 다 열었다. 저기 다른 데는 다 닫았어. 자, 오늘은 충북 제천의 유일무이하게 있는 텍사스식 바베큐 전문점인 카우보이 그릴과 그 느끼함을 잡으러 단양 매운국수집을 방문해봤는데요. 날도 따뜻해지는 요즘 나들이 가실 때나 특별한 날에 맞춰 외식하실 때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